사진괴담. 1883년 한양에 처음으로 사진관이 문을 열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 사진을 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것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사진 찍히는 행위를 일종의 약탈 행위라고 생각했다. 백성일, 사진 웬만하면 찍지 마. 백성이 왜? 사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잖아. 사진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백성이 나랑 똑같이 생긴 형상이 종이에 찍혀 나온다니.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구만.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찍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888년 6월 미국인 샤이에 롱이 찍은 사진이 도난당한 일이 발생했다. 샤이에 롱, 안 와. 사진 중에는 한양의 아이들을 촬영한 것도 있었다. 샤이에 롱이 찍은 사진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샤이에 롱의 사진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난 뒤 사진에 찍힌 어린아이가 시신이 되어 발견된다. 어린아이는 얼마 전 행방불명되었는데 잔혹하게 살해되어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것이었다. 곧이어 사진에 찍힌 다른 아이도 이전 아이와 유사하게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고쟁이한테 사진 찍힌 아이들은 모두 나중에 끔찍하게 살해됐다는구먼. 그리고 소문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소문 들었는가? 선교사로 왔다는 그 고쟁이들. 왜? 글쎄, 갓난아이들을 납치해 죽인 다음에 눈가를 뽑아서 그걸로 사진기를 만든다네. 헐, 세상에. 이런 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고아원 괴담. 선교사들이 의심을 받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선교사들이 마셨던 우유 때문이었다. 아니, 한양에는 젖소가 없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거지? 백성사, 내가 들은 말로는 고쟁이들이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가슴을 잘라서 우유를 만든다는구만. 그게 정말이야? 사실 당시 선교사들은 깡통에 보관한 전지분유를 먹었던 것이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이 통조림에 대해서 알 턱이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소문은 삽시간에 불거졌고 사람들은 보복을 위해 거리로 나섰으니 이때 괜한 사진관이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성난 군중들은 일제히 언더우드가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향했다. 당시 고아원이라는 개념부터가 조선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봤어? 요즘 고쟁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죄다 모으고 있잖아. 부모 잃는 아이들만 골라서 데려간다며. 아이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래. 선교사들이 식인을 한다는 소문은 이미 일파만파로 퍼진 상태였다.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공사가 식탁 위에 구운 아기를 올린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선교사들이 어린 여아를 성폭행한다는 풍문도 있었으니 그 소문을 접한 미국 공사 알렌은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다. 알렌, 소문들 들으셨죠? 그러니 조선에 오려면 미리 결혼을 하고 오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괜히 봉변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죠. 서양 군대의 주둔과 사건의 배후. 하지만 소문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가자 서양 외교관들은 결국 조선 정부에 탄원을 했다.
소동을 진정시켜 주삼. 아니면 우리 모두 조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거임. 그런데 조선 관료들의 대처가 더 문제였다. 그냥 그런 일 없다고 부정하면 될 것을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다. 관료,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멘트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만 더 가중시킬 뿐이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선교사들은 제물포에 정박 중인 미국 전함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 조선 폭도들이 우리를 치려합니다. 제발 도와주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미군 함장은 매우 화가 났다. 함장, 젠장, 고작 6명의 선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군인들을 상륙시키란 말인가? 이건 완전 수치스러운 일임. 내가 만약 조선의 왕이라면 그 염치 없는 선교사 놈들 목을 모조리 베어버리겠어. 그렇게 투덜대는데 결국 28명의 해병을 파견하였고 그제야 조선의 관료들은 정신이 번뜩 들었다. 헐, 이걸 빌미로 이놈들이 군대를 주둔시키려고 하네. 때문에 고종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선다. 서양인들이 아이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잡아먹는다는 건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 믿지들 마라. 그제야 사태는 잠잠해졌다. 그런데 영화 소동의 배우 인물로 흥선대원군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당시 대원군은 권좌에서 물러나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고종의 권력을 흔들어 놓고자 골몰하던 때였으니 영화 소동 사건도 대원군이 조종했을 것이라는 게 당시 서양인들의 일치된 추정이었다. 중국 공사인 원세계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원세계, 그런 일을 누가 하겠나 해. 대원군이 했다 해. 분명하다 해.